밥한끼 합시다. 그냥 꿀팁 방송에 밥한끼 합시다 코너도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제가 검색을 하면 선생님도 나와요. 네. 밥한끼 합시다. 밥한끼 합시다. 저 제가 만든 컨셉이 있거든요. 제가 유교 사비로 제일 잘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얼마나 최고. 근데 노래방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그죠? 네. 밥한끼 한다는 게 한국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정이 들어요. 밥을 먹어야 밥 먹어야 정이 노랫말이 역시 이제 밥심으로 살고 또 밥으로 또 적어내는 느낌. 제 노래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바뀔 수밖에 없어요. 저 한번 박수 한번 같이 자, 같이 한번 해볼게요.